나는 완전 오늘의 밥도둑은 명수 사람은 밥도둑은 소고기 된장볶음이야. 그러니까 뜨끈한 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네. 요걸만 합시다. 된장으로. 예? 된장. 된장으로 합시다. 된장으로. 된장. 물건 제가 사게요. 자, 신진희 씨의 최고의 집밥의 밥도둑은 소고기 우렁 된장볶음! 넉넉한 음식들을 먹고 기분 좋게 한 개 잘 먹고 갑니다.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. 또 자주 놀러 올게요. 네, 다시 놀러 오세요. 네. 어떤 연예인이 우리를 반겨주고 또 우리는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할지 배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세요? 아, 난 들렸어. 누구야? 하나 둘 셋 넷 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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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직궁 너 좀 곧바로 직궁 들어갈까요? 집이 아, 그냥 좀 뭐 되게 심플하네. 야, 저도 영어로 love is. It lets you share your life with someone. 아니 우리 방송 온다고 급하게 붙인 것 같은데.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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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아니다. 너 영어 외워서 하는 거니? 오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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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거실에 말지 말고. 이제 부엌 한번 고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냉장고. 냉장고? 예. 선생님 냉장고 이제 그 집에 어떤 심장고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오. 오 그래도. 깔끔하다. 오. 와 조건은 지금 진짜 깔끔해. 형 의외예요. 어우 저 춥죽 봐 춥죽. 혼자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이런 뭔가 대기가 이렇게 가는다 이런 거는. 식집은 미국에서 보내주셨고요. 식이 기간제도 좋고. 네, 식이 기간제 좋고. 우리 40대들은 이런 거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.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. 오늘 바로 그냥 드시는구나. 뭐 이거는 진짜 안 쓰다. 아 그래? 직접 안 쓰죠? 아니야. 친하기도 제. 오 좋다 이거. 저걸 진짜. 해피투게더는 그런 거 없구나. 이거, 야 이거 진짜 해피투게더 3 이거 와서 지금 난 제일 큰 먹는구나. 야, 나도 언제 나도 상품 받아서 상품 받아서 나를 상품 받아서 먹고 산다는 연예인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. 아니야 그냥 얼스키즈하고 나도 우리 집에 나도 이게 안 주는 건데 근데 주더라고요. 그래서 갖고 왔어요. 저희 집에 샴푸 있어요. 네? 언제 쪽 건데 이게 와, 샴푸 안 주는데? 너 유효기가 지난 것 같은데. 해피투게더 시즌 4 아니야 지금? 어. 지금 캔 녹슨 거 처음 봐요. 그럼 쟤한테 좀 먹어. 한테 가져봐. 내가 싸줄 테니까 형 가져봐. 야 이거 진짜. 나가서 이제 영철이 밥 얘기 좀 하자. 밥 좀 먹이자 영철이. 영철아 영철이는 그 왜 엄마가 해주는 집밥 중에 네.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뭡니까? 전 엄마가 해준 그 미역국. 고기 넣어서 끓이는 미역국이 있고. 우럼 미역국도 있어. 성게 미역국도 있고. 또 생선 미역국도 있고. 형 성게 미역국이요. 네? 그러니까 저는 미역국에 소고기 들어간 건 그렇게 막 저한테 맛있진 않아요. 성게 해주는구나. 많이 바닷가 사람이네. 아 바닷가니까 막 그냥 엄마 성게 그냥 이렇게 대충 넣어가지고 미역이 이렇게 하면 정말 그 형 고나다처럼. 근데 왜냐면 이걸 하기 어려운 게 왜냐면 집 앞에 형님 그 사실상 바닥 어시장이었잖아. 바위만 돌만 찍기면 거기에 성게가 나오고 그 맛을 어떻게 누가 따라해. 그 자연의 맛을. 여기 서울이 엄마가 해주는 또 손맛인데. 아 영철이 완전 바닷가 그러니까. 사람이네. 또 하나만 더 얘기해. 또 뭐 있어요? 홍합찜인데. 에? 그냥 아무 간 없는 홍합 있잖아요. 그냥 찜! 찜! 정말 홍합 넣고 맑은 국물에 그 홍합을 원하는구나. 국물 약간 있는. 그래. 그러면 엄마 빨리 레시피만 물어봐라. 엄마 전화 드려가지고. 아. 어머니 지금 통화되시나? 최고. 다 올렸는데? 어. 와! 엄마 뭐하노? 엄마 와. 아. 엄마 내가 뭐 물어볼라고. 아. 엄마 미역국 끓일 때. 아. 엄마 옛날에 성게 넣어서 왜 성게 미역국 끓여주고 했잖아. 성기? 성기. 그래. 내꺼 하면 우트럽다. 우트럽다. 어머 잠깐만. 우트럽다. 어머이. 예예. 어머이 저 영철이 친구 저 강호동입니다. 아니하고 강호동이죠. 예? 아니 우트럽다.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다. 예,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진감이 가고 예, 너무 반갑습니다. 예.
우리 그 저 영철이가 빨리 예예 저 장가를 가가지고 그지 예예예 빨리 그 저